유출 사건 팀입니다. 좀 기사를 찾으신다고요? 추적 시작하겠습니다. 상황 좀 빨리 보고해주세요. 찾았어요, 찾았어요. 이러다가 놓치겠어요. 아,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재용이 형, 요즘 뭐해? 강릉에서 돌아왔어요. 저 MBN 유튜브 팀에서 나왔는데요. 네, 그쪽에서 아마 찾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어? 저기 정재홍 씨 오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가볼게요, 바로. 정재홍 씨 맞으시죠? 그때 그 시절 그리운 스타와 지금 이 순간 화제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 특종 스타 유출사건! 부끄러워. 자,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추억의 스타 그리고 화제의 인물들을 우리 특종 스타 유출사건 제작진들이 직접 수소문을 해서 그 근황을 알려드리는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우리 현 씨는 뭐 어떻게 그리운, 뭐 보고 싶은 추억의 스타, 화제 인물이 있으세요? 현재 제일 핫한 장원영 씨. 아, 장원영 씨를 제 살아생전에 꼭 실물로 영접을 하고 싶어요. 살아생전에 하실 수 있으세요? 어제 또 제가 말죽거리 장독사를 봤는데 그 장면 기억나세요? 네가 그렇게 싸움을 잘해? 옥상으로 올라와? 옥상으로 올라와. 응. 그때 권상우 씨가 그 대사를 뱉을 때 우유를 던진 분 있어. 이분이 우유를 지금 던진 뭐 분? 이분 지금 뭐하고 사나 되게 문득문득 그렇게 궁금해질 때가 있거든요. 이분들이 예전에 그 장범준 씨의 벚꽃 연금이 있었다 그러면 여름 연금 DJ 디오 씨. 사실 무대의 열정도 굉장히 뜨거웠지만 사건 사고로도 뜨거운 그룹이야. 맞아 맞아. 이게 봐요. 한두 개가 아니야. 폭행 혐의. 이하늘 씨도 만만치 않았고. 무대 안팎으로 정말 뜨거웠던 그룹이었는데 어느 맞아. 순간에 안 보여요. 사라졌어요. 이 현배의 죽음? 가족의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도 있었고 돈 문제도 있었고 사실 이 지금 화면을 보고 있는 이 두 분이 가장 이제 사건 사고의 중심에 항상 있었던 네, 정말 뉴스에서 핫했던 좀 연예 뉴스에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온건하고 좀 순둥한 이미지였던 정재용 씨가 좀 그 사이에서 고생을 좀 많이 했죠. 아니 한동안 아무 소식이 없더니 들려오는 소식이 이제 이혼을 하셨다는 소식이구나. 알콩달콩 잘 사는 줄 많은 팬분들이 좀 알았을 것 같은데 자, 이 파경 때문에 좀 충격을 줬습니다. 무슨 일이? 대체? 멤버들과의 불화에 또 19살 연하 잘 지내던 아내분과 또 이혼까지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심적으로 정말 힘들 것 같은데 사실 팬들 입장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알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죠. 저희는 지금 강원도 광릉으로 가고 있는데요. DJ DOC의 멤버 정재용 씨가 지금 강원도 광릉에 칩가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형 예전에 그 저기 순결한 식구 할 때 그 형 이름 뭐였더라? 뭐지 이름이? 정재용? 아 정재용. 재용이 형 요즘 뭐해? 강릉에서 돌아왔나? 왜 강릉에서? 고향이 속초야. 아, 거기서 뭐 하지? 거기서 이제 가족들 삶의 터전을 이제 속초에서 강릉으로 몇 동네로 오시겠죠. 그러면 일단 강릉 가서 한번 주변 탐지를 좀 해봐야겠네요. 속초 강릉이면 아무튼 뭐 근처니까 계속 강원도에 계셨다는 얘긴데 지금 아는 정보가 강릉에 있다는 것밖에 없나 봐요. 강릉 좀 넓어야지. 아, 진짜 왔어. 와. 뭘 믿고 간 거야? 확실히 있는 거 맞아요? 근데 사실 이제 뭐 정재용 씨 이름도 가물가물한 분들이 더 많을 거거든요. DJ DOC 씨, 정재용 씨 아시나요? 저는 본 적이 없는데요. 아, 여기 강릉에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찾아왔는데 혹시 한 번도 뵌 적이 없을까요? 네. 아, 예, 알겠습니다. 그 혹시 저희가 지금 그 예전에 가수 중에 DJ DOC죠? 아, 저 예, 괜찮습니다. 예, 모릅니다. 죄송해요.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대, 없대. 없어, 없어. 심각한 표정. 생각을 해주진 않습니다. 알린다니까. 그리고가니 포기가 아니라 뭐 아는데 그 뭐. 아, 근처에 있다 그랬는데. 어디 있는 거야? 아, 네, 많이 힘들어 보이시긴 하네요. 어깨가 왜요? 축 처졌습니다. 그러니까 좀 의기양양하게 시작을 했는데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답답하지. 이게 되냐고.
씨라고 있는데 그분이 강릉에 계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저쪽에 보면은 카페 있거든요. 네. 그쪽에서 아마 찾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이거는 정보가 정확해야 될 텐데. 어, 아, 그러니까 특정 카페 이름을 알려준 거죠, 지금? 그런가 봐요. 저긴 것 같아요. 이거? 가게. 저 가게? 간다, 간다. 저 MBN 유튜브 팀에서 나왔는데요. 혹시 옛날에 가수 정재용 씨라고 아세요? 자주 들리시는데. 아, 그래요? 아, 오늘 넣으시는 거예요? 그럴 거예요. 아, 그러면 잠깐 앉아서 기다려도 될까요? 아, 그럼. 아, 감사합니다. 맞는 전화였네요. 믿을 만한 제보였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사장님이 정재용 씨를 알고 계시더라고요. 오늘도 오신다고 하니까 좀 기다려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진짜 오실까요? 좀 매일 오신다고 하니까 일단 뭐 무작정 기다리곤 있는데 사실 뭐 확신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있는 구석에 있는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도로가 너무 한적한데. 어, 저기 정재용 씨 오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가볼게요 바로. 어, 왔어요. 오. 정재용 씨 맞으시죠? 아, 예, 안녕하세요. 저 혹시 저희 그 특진상 구독자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게 많으실 것 같아서. 아, 예. 그분 맞아요? 아, 아 가물가물하긴 한데 맞는 맞나? 것 같아요. 아, 정재용 씨 맞다. 와. 인터뷰에 응하셨을지 전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저는 지금 이혼 후에 강릉 내려와서 그냥 예, 별일 없이 백수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어려움이라고 표현할까요? 뭐 이렇게 뭐 이혼부터 시작해서 싹 그 코로나 시절에 다 온 거예요? 그쵸, 한꺼번에 다. 저는 모든 게 그냥 한 번에 다 터졌죠. 듣는 사람들 입장에선 좋진 않겠지만 멤버들 불화도 그렇고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게 다 큰 일들이었어요. 예. 근데 가장 큰 일은 저 역시도 이제 친구를 잃은 아픔과 또 그런 것과 또 동시에 또 이혼이란 아픔도 그게 뭐 몇 년 텀도 아니에요. 그냥 몇 개월 텀으로 해가지고 뭐 파파파파 일어났기 때문에 뭐 사실 뭐 지금도 사실 뭐 마음 정리는 되어 있지는 않은 편이에요. 제 마음이 뭐 온전하다고는 볼 수 없어요. 제 정신 상태가 사실은. 예. 없었어요. 달리 방법이. 제가 처해진 상황에서 저한테는 선택지가 여기밖에 없었어요. 제가 계속 서울에서 머물고 있을 상황도 아니었고 집도 못 구하는 형편이라 예. 제가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매형의 도움으로 해서 누나도 엄마도 여기 계시니까 그래서 내려오게 됐죠. 네. 돈은 많이 벌지만 많이 벌었어요. 벌었지만 많이 썼어요. 많이 나가고. 그 제일 나태했던 생각, 제일 안일하게 생각했던 건 계속해서 그냥 손만 뻗으면 다 할 줄 알았던 거예요. 아, 난 지금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있다가도 우리 앨범 내고 공연하고 그러면 또 메꿀 수 있어. 또 벌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정말 얄팍한 생각을 한 거죠. 얇게. 그동안 워낙에 큰 성공들을 거뒀기 때문에 사실 자신감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해요. 네, 맞아요. 제가 가정을 찾아, 저는 신부리라 제가 제 이름으로 된 통장에 제가 찾아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저 아직 실현자협회에 등록도 안 돼 있을걸요. 그건 맞아요. 네. 그리고 뭐 저작권도 저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돈 액수를 떠나서 사실 그런 거에는 되게 여지껏 돈에 대해서 많이 무감각했는데 근데 이랬던 마음이나 뭐 제 이렇게 습관이 솔직히 쉽게 고쳐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이혼을 하게 된 계기는 뭘까요? 그냥 큰 문제는 저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뭐 공연도 막혀 있고 방송 출연도 막혀 있고 그런 와중에서의 좀 뭔가 제 스트레스를 본의 아니게 뭐 전 와이프한테 좀 말실수 같은 것도 좀 많이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이유에서 점점 이제 뭐 이렇게 사이가 좀 멀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와이프한테 이혼을 강요를 했던 것 같아요. 사실 떳떳하지가 않아요. 뭐 이렇게 와이프한테 그리고 애기한테 제 딸한테 뭔가를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있는 것도 없었고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은 될런가 모르겠지만 수입도 없었어요. 저는 주위에서는 왜 뭐 보는 게 그렇게 힘드냐, 언제든 볼 수 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제 뭐 성격 탓이고 저의 못난 부분이겠죠. 그런 거는. 예. 보고 싶어서 많이 울었지. 나만 그 역시 또한 나만의 그런 거니까. 애기가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주로 술이었어요. 술로 낮술 먹고 뭐 그냥 알코올 의존증 그런 거. 방송에서 뭐가 안 나오면은 말소리가 안 들리면은 이렇게 좀 조용하면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분리불안증처럼 혼자 열받는 일도 갑자기 생각나고 조용하면 왜 이렇게 뭐 그냥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열받았던 일이 가시지 않는, 화났던 일이 풀리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뭐 이불킥도 하고 뭐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렇죠. 그랬었어요. 사실은 하늘이 형 전화를 몇 번을 피했었어요. 제가 작년에 개인적인 짧은 생각에서는 내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게 멤버 셋이 화합하는데 다시 뭉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냥 뭐 제 짧은 생각이지만 저는 그랬어요. 이러는 편이 낫겠다 싶어서. 사실 하늘형 전화만 피했던 것도 아니고 창렬이 전화도 안 받았었거든요. 그거는 제가 자세하게는 얘기를 못하는 게 제가 자세하게 알고 있지는 않아요. 사실 하늘형이 얘기한 게 저는 틀리지 않다고 보고요. 아, 저렇게까지 저격을 하셨구나. 내 동생이 왜 죽었는데. 그리고 이제 정재용 씨가 보기에 그 말이 이제 거의 맞는 말이었다. 이하늘 씨 입장에서는 저렇게 화를 낼 만도 한 것 같아요. 이후 인터뷰 감당하기 어려워서 정재용의 지분을 이현배가 넘겨받았다. 이현배 씨가 아파트도 처분을 하고 제주도에 가서 직접 이제 운영에 올인을 했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김창렬 씨가 수익성이 안 난다는 이유로 이제 투자금을 회수를 한 거죠. 네. 그래서 고스란히 그 빚을 이하늘, 이현배 형 제가 안게 된 거죠. 동생분이 이제 생활고가 좀 겹쳤고. 아, 그랬구나. 그래서 막 배달이라고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던 와중에 몸은 안 좋아지는데 병원비도 없으니까 뭐 MRI도 못 찍었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하고 나니까 이 두 멤버 간의 이제 싸움이 SNS상으로도 막 번지면서 해체한 것만도 못한 사이가 된 것 같아요. 이제 아예 그냥 활동이 없어요. 사실 제가 나 몰라라 했던 것도 있죠. 나는 빠졌으니. 사실 뭐 관심 밖의 일이라. 이렇게까지 그랬던 적은 없어요. 이번이 처음이에요, 진짜. 진짜 처음이에요. 그거를 제가 말하기는 좀 힘들어요. 뭐 멀어졌다고 하기에는 그건 너무 포기하는 느낌이고 저는 아직까지도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해요. 다만 시간이 걸릴 뿐이라고는 생각할 뿐
조금 시간이 지나더라도 저희 셋은 언제든지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DOC는 저도 바라고 있고요. 빨리 뭉치길 바라고 있고. 기회만 된다면, 기회만 되고 그런 것들이 또 이렇게 실천될 수 있다면, 저는 아직도 무대에 서고 여러분과 같이 뛰어놀고 관객들과 팬들과 우리 노래를 같이 부르고 하고 싶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목표는 DOC가 다시 앨범을 내는 게 제 인생의 목표 아닌 목표가 된 것 같아요. 사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난 내 우리 앨범 내는 게 이게 목표가 될 줄은 몰랐네. 평생 할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예.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목이 메서 멘트를 못하겠습니다. 자, 목 좀 가다듬고 다시 할까요? 저는 처음에 별 기대를 안 하고 봤는데 네.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는 이 정재용 씨의 속마음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구나 좀 오늘 잘 알았고 정말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실 거기 때문에 자 그런 분들 다 이렇게 파헤쳐내서 이렇게 시원하게 근황을 네. 알려드리는 그런 사이다 같은 시간을 많이 선사하도록 하겠습니다.